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결승전이 됐습니다. 결승전 유레카니가 룬님의 경기인데요. 모카님을 쓰러뜨리고 노잼님을 쓰러뜨리고 올라왔습니다.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결승전까지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올라왔던 유레카. 자, 지금 현재 세계 랭킹 글로벌 랭킹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룬, 이에 맞서는 룬 역시나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진출에 올라왔죠. 자, 룬님은 랭킹 9위고요. 자, 유레카님과 룬님 펼치는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결승전 7전 4선승제 첫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패스하고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루피를 쓸까도 궁금하네요. 자, 뭐야? 아, 캐릭터 다르군요. 지금 유레카님은 루피에 그리고 코알라 여기까지는 룬님과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마르쿠를 넣었고요. 룬님은 아카이누를 넣었어요. 자, 지금 서포터를 보면은 하나가 더 많죠, 유레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카이누보다 마르코가 점수가 싸기 때문에 서포터에다 더 점수를 투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유레카 좋습니다. 선빵. 그러나 달려드는 룬. 자, 조금 더 화면에서 멀리 있는 쪽이 룬이고요. 화면에서 가까이 있는 쪽이 유레카입니다. 그러나 룬 지금 역전했는데요. 자, 유레카 버닝 게이지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어시스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서포터한테. 리더 체인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아, 지금 룬 여유 보세요. 지금 이거 세계 랭킹이 너가 높았었던 건 나를 안 만났어. 그러나 유레카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유레카 와, 이걸 먼저 원다운을 만들어내네요. 지금 이거 정말 어렵게 봤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저게 보이나 보네요. 자, 그러나 룬 여기에 지금 당황하지 않고 바로 코알라에 이어서, 자, 유레카를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마르코를 아무것도 못하게끔, 자, 평타를 천천히 때려주며,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런 횡기동 해준 유레카. 자, 둘 다 횡기동을 해주는데요. 어시스트 받습니다. 그러나 어시스트 차단했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유레카가 때리게 되죠. 날려버립니다. 자, 봉인해주고요. 아, 룬이 봉인했네요.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체력적으로 봤을 땐 룬이 좀 많아요. 멀리 있는 코알라가 룬이고요. 자, 유레카 좋습니다. 강하네요. 상당히 강한 여자네. 자, 아카이누 마지막 카드로 쓰는데 룬 이걸 지금 역전할 수 있을, 그러나 역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레카 차라리 루피 한번 나와주는 것도 아니다. 루피는 안 나오는 게 낫겠네요. 어시스트를 쓸 수 있는, 있을만한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뒤땄어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룬 어렵겠는데요, 경기. 자, 여기서 주가타. 와, 이걸 유레카님이, 아,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야, 박빙의 경기가 나오네. 박빙의 경기가 야, 양성수 모두 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유레카님께서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며 확실히 세계 랭킹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고요.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자, 동일 픽은 안 됩니다. 자, 캐릭터 모두 다 지금 고르고 있는데, 자, 들어와 보죠. 아, 이번에는 쿵푸루 필요. 루피 돌려쓰기 들어가죠. 루피 돌려쓰기 들어갑니다. 자, 유레카 룬 모두 다 루피 돌려쓰기 들어가고 있어요. 자, 모든 경기는 조마문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버닝블러드 다양한 하이라이트 그리고 스토리 모드, 뭐 현황 이어서 뭐 멀티게임 등 다 편집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랭킹 9위 룬님이 알려주는 원피스 버닝블러드 꿀팁과 사기 캐릭터들 이런 기술들 다양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루리앱에서도 봐주시고 계시는데 조바몬 유튜브에서 원피스 버닝블러드 사시려는 분들 보시려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샹크스를 넣었네 룬님은. 자 마르코로 이어받아 주고요 룬. 자 공중까지. 자 한번 노려봤어요. 유레카님 저거 많이 합니다. 아 그러나 정면가드를 해주는 룬.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땄어요 지금. 자 유레카 공중까지 나갈 수밖에. 그러나 공중에서 한번 지금 패기를 써주면서 말이죠. 예. 자 계속 들어갑니다 룬. 자 공중 어택 좋아요. 아 마르코 정말 잘하네 룬. 아 유레카 지금 쿵푸 루키로 저거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룬님한테 안 통하는데요. 아 그러나 평타를 연계해주고요. 상당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와 쿵푸랩이 정말 세네요. 자 그러나 양선수 모두 다 아직 한 캐릭터도 죽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데미지 상당한데요. 아 룬도 똑같이 갚아줬어요. 너만 그거 쓸지 아냐 나도 쓸지 안다라는 거죠. 아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룬. 자 사보를 상대로 이제 패기 썼죠. 자 상대 패기 쓰니까 뒤로 빠집니다 룬. 자 따라 들어가는데 유레카. 아 지금은 추가 데미지를 못 줬어요. 약간 타이밍 어긋났고요. 자 룬님이 지금 유레카님의 능력을 봉인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갈 거예요. 사보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면 평타 한번 따주는 플랜 좋네요 지금 여기서. 자 리치 싸움 잘해야 됩니다 양선수. 아 유레카 점프해서 들어가면서. 아 그러나 여기서 룬님께서 머리 박치기로. 아 유레카 지금 말이죠 상대가 그 떨어질 때 노리는 걸 알고 옆으로 횡이동을 해가지고 유레카님이 아 이거 해설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자 유레카 좋아요. 나 아직까지 둘 다 팽팽하고 잡아줘. 그렇죠 나옵니다 샹크스. 이렇게 때려주고 자 저 방금 저 칼에서 분홍 기운이 느껴지는 저 빨간 거 저것도 기술 연계하는 겁니다. 저 그냥 평타 모션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모션이에요. 자 저 원래 데빌맨이 정말 잘했는데 데빌맨이 이미 뒤졌고요. 자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반격기 들어가는 룬. 아 유레칸이 반격기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체력적으로 지고 있는데요. 야 인생 마르코 가야됩니다 룬님. 인생 마르코 가야돼요 이거는. 아 능력 봉인당했어요. 룬 무너집니다. 아 유레카가 조금씩 앞서 나가네요. 아 유레카가 조금씩 앞서 나갑니다. 마지막에 마르코 능력 봉인은 딱 진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기서 마르코한테 맞았으면은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를 봉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지금. 서포터의 차이가 더 갈리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뭐 다들 횡이동이나 이런 거 잘하지만 서포터는 능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상대를 포박하는 술, 뭐 체력 회복 뭐 다양하죠. 능력 봉인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강력한 카드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서포터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캐릭터를 고르게 되면 점수 제한 9000점에서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서포터를 못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7000점 정도, 7500점 정도로 캐릭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0점을 서포터로 조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루닝과 유레카님의 세 번째 경기로 갑니다.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는 다음주에도 아마 리그 진행될거고요 다음주부터는 정규리그로 가서 횟수가 늘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이만 오래 나라 안타니 기다리러 고단네 나. 다음에 시대. 자, 룬님은 검은 수영, 검은 수영과 이제 좀 많이 캐릭터 떨어졌죠. 나미와 함께 다이아몬드 조주. 다이아몬드 조주 정말 잘 쓰는 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 유레카님은 스모레기에 로우 그리고 미호크. 아, 저 조합 정말 검은 수염인 말이지요. 상대가 아무리 가드를 해도 빠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나 상대 캐릭터가 죽어서 스왑될 때 그때도 검은 수염 추가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정말 강력한,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강력한 카드입니다. 아, 추가로 물론 흔들흔들 연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완벽하게 유력하님 따이는데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호크로 바꾸는데요. 그러나 룬 거침없이 갑니다. 자, 흔들흔들 열매까지 써주고요. 연계해서. 아, 블랙홀 이거 빨리면 안되죠. 유레카 빨렸는데요. 검은수염 잘하네요 루님. 그러나 검은수염 좋았는데 불도 나미로 바꿔줍니다. 자, 아, 야, 이거 유레카 약간 먼저 따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지금 이번 경기는 루님 너무 일방적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 맞습니까 유레카? 지금 루님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자, 원거리 이호크. 아, 상대가 이미, 야, 상대가 공격을 할걸 예측하고 선점프. 대단합니다 룬. 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남이나 아무 때겠네요. 자, 검은 수염 나왔습니다. 검은 수염. 자, 수염 시리즈를 잘하는 룬 수염. 자, 미호크 좋고요. 이거 뭐 데미지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아, 근데 저게 막타로 들어가서 추가 타까지 계속 다 들어가니까 세 보이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저거만 썼을 때는 그렇게 세지 않고.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 조주. 자, 체력이 많은 거를 일단 가겠다는 건데요 룬. 자, 유레카는 근데 지금 체력만 바꿀 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3명을 살려두고 있지만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상대를 경직 가드 브레이크로 해주고요. 추가 타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유레카. 그러나 상대 다이아몬드 조주죠. 너무나도 적절한 상황이에요. 능력이 사기니까요.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거든요. 두 명을 동시에 처리하는 룬입니다. 자, 여기서 어시스트. 자, 룬님은 어시스트가 있어요. 유레카는 없지만 말이죠. 혼자 고독합니다. 스모레기 가야 됩니다. 스모레기 절대 따이면 안 되고요. 아, 그러나 횡이동을 돌아주는 룬. 와, 상대가 들어올 걸 기다렸다가 횡이동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는. 자, 2대0까지 두 번째 경기까지 내주긴 했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경기, 한 스코어, 소중한 한 스코어를 가지고 옵니다 룬. 아, 이번 경기 정말 좋았네요. 마지막에 유레카님이 저렇게 당하기 때문에, 어시스트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두 명까지는 남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건데 단번에 두 명을 아웃시켜버렸던 게 굉장히 이제 승패의 요인이 갈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야, 이번 판은 버리진 않았어요. 버렸으면은 애초에 세 명을 남기지 않았겠죠. 그냥 한 명으로 버릴 거면 쇼부를 받겠죠. 자, 원피스 버닝 블러드 멀티리그 현재 결승전 전세계 랭킹 5위 유레카, 전세계 랭킹 9위 룬. 진짜 제 리그는 랭커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자, 현재 유레카님과 룬님의 경기. 벌써 대전 들어갔었네요. 진행 얘기도 안 했었는데. 자, 바로 들어가야겠는데요. 자, 진행 얘기를 안 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나 있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네요. 자, 진행은 안 돼 있었고요. 자, 유레카님은 지금 흰수염과 조로 그리고 에이스를 넣었고요. 룬님은 미호크의 행코크 그리고 적영왕을 넣었습니다. 우솝이죠, 우솝. 아, 역시 흰수염 좋아요. 그러나 정말 먼거리 리치 싸움 아닌 이상은, 아, 물론 원거리, 그러니까 원거리에서는 미호크도 좋긴 한데 근접 평타전에서는 미호크가 정말 좀 멀지 않는 이상은 좋은데,
어, 유레카 잘해주네요. 아, 브록으로 힌즈음을. 자, 유레카 지금 패기 써주면서 말이죠. 어디서 깝치냐는 거죠. 아, 이거 당하면 안 돼요. 옆으로 굴러야 돼요. 아, 룬 맞았어요. 야, 유레카 저거 딜릴 긴 기술인데 말이죠. 확신에 지금 지금 한 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룬 무너집니다. 자, 헨코크 룬 이번 경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소중한 한 스코를 따내었기 때문에 헨코크 좋아요. 평타 다 때려주고요. 자, 아, 그러나 느렸죠. 저 기술 좀 딜레이가 좀 있네요. 일단은 상대를 얼리고 그 다음에 레이지 공격인가 그것도 좀 상당히 세던데 헨코기. 아, 그렇지, 봉인해주고요. 여기서 아, 유레카 지금 체력 따는 거 맞죠? 3대. 저거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 평타가 아니에요. 저기 세모 공격인가 엑스 공격인가 그런데. 아, 메르. 자, 이거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3타. 저 3타가 정말 세거든 헨코기. 일반 평타가 아니에요 저거는. 자, 그러나 여기서 유레카가. 야, 룬 이번 경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시스트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버닝 게이지도 못 채우게 빨리 마무리해야 돼. 그리고 아, 여기서 따이는데요. 어렵습니다 룬. 완벽하게 어려워요 지금은. 아, 이거 원거리전 가버리면 말이죠. 아, 그러나 유레카 다시 한번 붙어주는데요. 이거 차라리 그냥 흰성 원거리 가면서 저 같으면은 인성 경기를 보여줬을 텐데. 자, 막아주고. 지금 룬 선가 대주면서 말이죠. 상대가 먼저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막아주고. 기다렸다가 그러나 점프 유레카. 아, 유레카. 와, 지금 말이죠, 상대가 어떻게 할지 유레카님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반응해서 점프를 뛰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 저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점프를 뛰자 생각을 해두고 뛰는 거란 말이죠. 아, 좋네요. 저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그렇게 볼 줄 모른다고 유저들을 까면 안 돼요. 이거는 타이밍 맞춰서 들어갔던 공격이에요 룬님은. 근데 유레카님이 그거를 예측하고 미리 떨어질 때 점프를 뛰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이피스 쩔고요 이피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매치 3대1까지 유레카님이 이제는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 넣었네요. 아, 지금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제 5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제 5경기로 갑니다.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그쵸? 끝나면 추가 저걸 해야겠어, 멀티게임을. 자, 여기서는 버텨내야 됩니다. 반드시 버텨내야 되는 룬. 그리고 유레카 여기서 굳혀야 돼요. 아까 봤지만 한 경기 이길 때는 룬님도 흐름을 완전히 맞춰서 오기 때문에 한두 경기 내주면 큰일 납니다. 자, 룬님은 NL인가요? 갓 NL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써봐서 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네, 로우도 넣어줬고요 지금은. 아, 유레카 선빵 좋아요. 샹크스 다이아몬드 조져 갓버기를 넣었네. 갓버기. 야, 이건 완벽하게 말렸는데요. 너무 말렸어. 그렇죠, 바꿔야 돼 지금은. 이거 방송해도 되려나 이거. 자, 심한데. 자, 능력 봉인했고요 룬. 이거 다이아몬드 조즈 나올 때. 아, 룬은 근데 경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체력이 쉽게 뭐 깎을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한 방에 가기에는 지금 뭐야 행위도 당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어우, 좋네요. 로빈 좋아요. 자, 땄습니다. 샹크스 나옵니다. 순식간에 데미지가 반이나 달았어요 지금. 로빈이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겠는데요 룬. 어우, 야, 이거 점프를 띄워주면 뒤를 따버리면서
행이동 말고도 상대 뒤를 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추가 공격까지 지금 들어가고요. 다이아몬드 조즈 나올 때 자, 가드 해주는 유레카 좋습니다. 자 돌파 시도 유레카. 아 여기서 어시스트. 그러나 차단하는데요 유레카.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추가 데미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룬. 아 아픈데요 이거는. 자 지금 로빈은 그냥 너무 내줘버렸어요 다 내내. 그러나 아 글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경기네요. 이건 시스템상 한 명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갑보기를 상대로도 일단은 근접전 웬만하면 갑보기 상대로 잘 안하는데 말이죠. 아 지금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이아몬드 조준 이거 뭐 사형선고죠. 왜냐면 능력 쓰면서 와버리면은 아 유레카 지금 정신없... 야 혼란으로 몰아놓고 난 순간 봐주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지금 말이죠 경기를 꼬아오고요. 자 좋아요. 저게 수술 열매인가요? 룬! 인생 로우 가야됩니다. 직업이 진짜 간호사 아니겠습니까? 인생 로우 가야돼 여기서! 자 일단 한 명하고 샹크 싸웃! 자 갑니다 자 자신의 공간으로! 메스 들어야 돼 여기서! 인생 메스 들어야 되는데 뒤따이고요! 네 룬! 아 무너집니다. 자 그렇죠! 아 그러나 가드 당하고요! 무너집니다! 아 마지막에 한번 예 최선을 다했었는데 아 3대1까지는 쉽지 않은 아 그런 경기였죠. 아 유레카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아 진짜 정말 잘하는 두 분과 이렇게 또 결승전을 또 진행해 봤었는데 말이죠. 오늘 유레카니가 룬님이 보여줬던 아주 결승전 경기 정말 잘 봤고요. 아 우리 데빌맨님, 노잼님, 모카님, 폴로탕님, 룩스님, 특히 룩스님. 아 정말 룩스님도 다음에는 아마 결승 올라올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범리그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는 최종전 결승전 5경기까지 간 끝에 유레카님이 7전 4선 승제 4대1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시네요. 자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는 조마문 유튜브에 유튜브 조마문에 자 내일 오늘 새벽에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시간이 되면 편집까지 하겠고요. 다양한 해설 경기 많이 합니다. 뭐 포르자라든지 뭐 많이 아무 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거의 리그를 다 하기 때문에 원피스는 좀 많이 아는 게임이 아니어서 해설 많이 못했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시범 리그를 하면서 정규 리그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많은 참가 그리고 좀 마음을 열고 해설 못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